아, 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마무리된 국가직 전자공학 개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좀 할게요. 디테일한 설명은 뭐. 1번, 자, 이상적인 연산증폭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은 뭐, 강조 많이 했던 거죠? 이상적인 OPMF. 무한대 조건과 0 조건이 있었죠? 무한대가 뭐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밴드위스, 그 다음에 전압이득, 그 다음에 CMR라인, 그 다음에 뭐예요? 입력 임피던스였었죠. 0도 뭐 내가 네개 만들어줬던 것 같은데 뭐 있었죠? 출력 임피던스 그리고 옵셋 맞아요. 그리고 뭐예요? 드리프트 온도 드리프트 그 다음에 또뭐 있었어? 바이어스 전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4대 4를 제가 만들어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1번. 반전 입력 단자와 비반전 입력 단자 사이의 입력 측정항은 무한대다. 이거네요. 2번. 출력 단자와 접지면 사이의 출력 측정항은 0이다. 이거네요. 전류 이득의 크기는 무한대다. 아, 전류 이득이 아니고요. 전압 이득이에요. 전압 이득. 3번이 틀렸죠? 4번. 주파수 제곱 무한대다. 아, 무한대 맞고. 자, 2번.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PN 접합도 여러분들 강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PN. 자, 열평형 상태가 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공핍층 또는 전이장벽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1번. 순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공핍 영역의 폭이 넓어진다. 이게 넓어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여기에 순방향 바이어스는 이렇게 걸어주는 거잖아. 포워드 바이어스는. 그러면 이렇게 걸리니까 이걸 무너뜨리는 방향이니까 이게 제거되거나 작아지겠지. 아, 1번. 틀렸어. 2번. 순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P 영역에 전공만이 N형 쪽으로 주입되나요? 아니죠. 여기 다수캐리어 전공 이쪽으로. 여기 다수캐리어 전자 이쪽으로. 맞습니까? 틀렸어요. 3번. 역방향 바이어스가 증가하면 접합부 정전 용량은 작아진다. 자,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걸리는 건가요?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걸리는 거니까. 아, 이 공핍층 영역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 공핍층 영역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는요, 아,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 그렇죠? 그런데 아, 이런 거를 이용한 게 뭐예요? 바로 가변 용량 다이오드죠. 이 가변 용량 다이오드에 아,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면 이렇게 쓸수 있지? 그래서 이거 비례식으로 쓴다면 K, 요거를 K로 놓고 요거는 뭐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3번은 틀렸네요. 역바이어스 전압이 증가하면은 맞았네요. 요게 답이네. 옳은 거니까 정답은 3번이죠. 네, 4번. 역방향 바이어스가 증가하면 공핍 영역의 양 이온과 이온 사이에 발생하는 전기의 세기가 감소하나요? 이게 감소해 보여요? 더 커지겠지. 틀렸습니다.